자, 오늘은요, 할머니, 할아버지가 무말랭이를 하려고 합니다. 재료를 소개하겠습니다. 무말랭이 200g, 그다음에 건 고추잎 30g, 쪽파 한 줌, 재보니까 한 100g 정도 되네요. 그다음에 이쪽에 있는 거는 양념이에요. 고춧가루 6스푼, 그다음에 배즙 한 컵, 그다음에 간장이 6스푼, 양조 간장, 그다음에 까나리 액젓 4스푼, 그다음에 물엿 4스푼, 그다음에 마늘이 4스푼 넉넉하게 컸어요. 그다음에 생강청 1스푼, 깨소금 2스푼, 참기름 2스푼, 조미료로 다시다를 조금 씁니다. 그러면 맨 처음에 무말랭이를 미지근한 물에 3번 깨끗이 씻었어요. 그거를 볼에다가 넣고 지난해 마늘장아찌를 담궈 먹고 마늘 이제 국물만 남았거든요. 그걸 버리지 말고 이럴 때 여기에다가 부어요. 부어서 1시간 정도 놓으면은 이게 적당히 잘 불어요. 그 다음에 이 건고추잎은 뜨거운 물에 데쳐야 되거든요. 그러면 건고추잎을 데쳐 보겠습니다. 그럼 건고추잎을 끓는 물에 넣고 살짝 데쳐요. 야, 색깔이 살아납니다. 건져서 물에다 좀 담궈놔요. 그럼 양념을 혼합해 놓겠습니다. 양조간장, 마늘, 생강청, 까나리 액젓, 참깨, 참기름, 물엿, 그다음에 조미료 다시다 조금 혼합해 놔요. 무말랭이가 좀 불어야 되니까 이렇게 해놓고 기다리다가 무말랭이 불면은 다시 무치겠습니다. 예, 장아찌물에 1시간 정도 담가놨더니 적당히 불었어요. 근데 만약에 그 장아찌물이 없으면은 간장물을 약간 짭조름하게 만들어서 그 물에 1시간 정도 담궈놓으면 됩니다. 볼에다가 무말랭이 꽉짠 것과 또 이게 고추잎 뜨거운 물에 데쳐서 찬물에 깨끗이 씻어서 꼭짠거 넣고 먼저 고춧가루로 버무려요. 에이, 무말랭이는 겨울에 아주 추울 때 이게 얼리면서 말린 건데, 이 무말랭이를 얼려서 말리면은 철분이 몇 배가 더 배가 된답니다. 그래서 여성분들, 올다공증이 있으신 분들은
꼭 드셔야 할 음식입니다. 차로도 많이 드세요. 네, 그리고 이제 뭐야, 햇볕에다 말리면 비타민 D도 많이 생겨서 골다공증에도 예방에도 좋습니다. 자, 그러면 여기에다 아까 혼합해 둔 양념 있잖아요, 넣고 버무려요. 자, 우선 이렇게 버무리고 이게 촉촉해야 되니까 배즙도 좀 넣어요. 한 컵 정도. 물이 이렇게 조금 지금 있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거의 다 없어져요.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쪽파 한 2cm 정도 이렇게 잘라놨거든요. 그거를 넣고 무치면은 완성이에요. 어디 담아 볼까요? 자, 하나 맛을 좀 보세요. 예. 아, 아주 맛있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무말랭이 무침이 완성이 되었습니다. 건강에도 좋고 칼슘도 풍부한 무말랭이 맛있게 만들어 주세요. 감사합니다. 구독 눌러주시고요.